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압도적인 해산 결정에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세 번이나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던 남편이 팔을 꺾었다는 경찰, 팔을 꺾지 않았다는 부부 사이에 6년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8대 1,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숫자의 재판관들이 해산에 손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재판관들이 해산 결정에 찬성한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 내 일부 세력의 일탈이 지나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정당 전체를 불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8도. 모든 것이 얼어버린 12월 19일. 삼엄한 경비. 어김없이 나타난 어버이 연합회. 수많은 취재진. 헌법재판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갑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들의 얼굴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한 달여 만에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른바 경기 동부 등 당내 일부 세력의 활동을 볼 때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비청구인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비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혁명 전위 세력이라고 불렸던 R5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각을 갖는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정도로서는 안 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이 폭력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2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는 무죄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한 것도 아니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그것마저도 인정이 안 됐거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던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갑작스럽게 발표합니다. 세 달 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5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사건으로 청와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던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종북 카드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갑작스럽게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공표됩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이고 기록도 17만 5천 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결심한 지 불과 20몇일 만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둘러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틀 전 선고일이 공표된 뒤 정당 해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다만 8대 1까지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재판을 과연 왜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어쩌면 그 정부의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보다 더
근거 없고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보면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상당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는데 국회 몫은 여야가 각각 1명씩 그리고 합의로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최대 7, 8명의 헌법재판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그리고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본다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의사에 충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재판인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그 국민과는 무관하게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다시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은 16명의 헌법재판관을 한 명 한 명 모두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집권 세력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결정을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핸드폰 내려요. 핸드폰 치워.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는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 해산 이후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단순한 걱정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승만이 정적인 조봉암 제거를 위해 진보당을 해산한 지 58년 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년 만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시민의 권리보다는 공권력의 힘이 우선되는 사회에 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세 번이나 기소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기습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팔을 꺾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서 시작된 일인데 과연 경찰이 아니라 일반 국민끼리의 사건이라도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소해 처벌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52살 박철 씨가 물끄러미 도로를 바라봅니다. 박 씨에게 이 도로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다니지를 않습니다. 돌아서 갈지언정 이 길을 쓰기를 안 합니다. 5년 전 그날 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나도 찍고 싶은데. 그냥 못 찍는 건가? 나도.
경기도 안산에 살던 박 씨는 지난 2008년 농사를 짓기 위해 충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귀농의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서른 후반이나 마흔에는 어느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 2009년 6월, 귀농 생활에 즐거움에 빠진 박 씨와 아내 최옥자 씨는 숲의 설과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수료식 날,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부부는 함께 고3 아들을 데리러 갑니다. 당시 술을 마신 박 씨 대신 아내가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경찰이 가로막아 섰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찾고 있으니까 빨리 안 달리 거의 뭐 10km 뭐 그 정도 선에서 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니까 제가 아이 깜짝이야 하고서는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갑작스런 음주 단속에 화가 난 남편 박 씨는 경찰에게 욕을 하며 항의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갑자기 뛰어들어서 뭐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박 씨를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조수석 자리를 문을 열고 저 귀 잡고 어깨 잡고 목 감아갖고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 항의하자 경찰이 아들도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게 쉬워! 저기 아드님만이에요. 힘드는 거지 왜? 아들한테 빌어. 아 여보. 내가 체포한다고 말했어. 내 아들한테. 아니. 일단은 너 3학년. 3학년. 그래. 3학년. 그런데 한 경찰이 박 씨와 아내에게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아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팔이 꺾인 듯 아래로 고개를 숙입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검찰은 박 씨가 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약식명령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합니다. 1심 법원은 박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과 경찰의 진술이 증거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철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박 씨는 재판부의 제안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면박만 받고 아니다. 경찰은 안 부르고 그냥 철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드러나 보마. 그렇게 해서 아내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꺾는 걸 보았느냐. 그래서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았다 안 보았다 소리도 아니고 예스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증언 직후 검찰은 이제 아내를 위증죄로 기소합니다. 자기 남편 사건에 와가지고서 자기가 본 거를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자기네들과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조리 위증죄로 기소하는 나라가 어딨냐고. 이 심각한 문제. 이렇게 해서 박 씨와는 별도로 아내 최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남편이 받은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유치원 교사 자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띠고인은 유치원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할 유치원 교사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제가 그 선고를 받고 나서는 오히려 애 아빠를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결국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1심 그대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8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일해온 최 씨는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20 몇 년씩을 갖다 일한 사람들, 일한 사람을 그렇게 그냥 자동 면직시키는 징역형을 선택해가지고 때려야 되겠냐고. 최 씨는 국악대학원에서 국악을 배워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큼 열의가 넘치는 교사였습니다. 2009년에는 충북 교육감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귀농을 하면서 이제 아주 소규모 유치원으로 왔잖아요. 6명 되는 유치원에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호작용 하는 시간도 훨씬 많고 24년간 이어온 유치원 교사직을 앗아간 판결에 최 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 박철 씨가 아내의 위증죄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직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위증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로 출두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빼고 잠깐 쌓인데 누가 전화하는 겁니까? 나는 검찰 직원이다. 검사님이 법정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에게. 박철을 위증으로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해라.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박 씨를 검찰은 다시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아내는 사실대로 말했다. 나는 팔을 꺾지 않았다고 한 박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말이란 이유였습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15년 했는데 이런 사건을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 세 번을 한 거예요. 쟁점도 똑같고. 박 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00만 원을 더 올려 선고했습니다. 평범했던 박 씨 부부는 5년 세월 동안 3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밤 도로 위의 실랑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일부터 지금까지 경찰에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에 팔을 꺾어 비튼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도 길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팔이 뒤로 꺾이는 듯한 이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취재진은 먼저 이런 동작을 잘 알고 있는 호신술 전문가들을 찾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확실히 박 씨가 비틀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비틀어서 끝까지 잡고 있지는 않고 그냥 돌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어 돌린 거예요. 돌리면서 나버렸지. 접촉이 있긴 했지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동작을 취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뿌리치는 정도, 나 아니면 살짝 이게 밀치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동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빼버릴 수 있는 입장인데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하진 못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번에는 3D 모션 캡처 전문 업체를 찾아 동작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업체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저씨 분께서 경찰을 직접 호신술을 이용한 듯이 팔을 직접 아저씨가 꺾는 동작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 하시는 분이 가정에서 자기가 먼저 꺾었을 때 그 반응을 두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로 먼저 보여드리면 오른손을 뻗었을 때 이렇게 뻗었을 때 이 아저씨분이 여기를 잡고 그리고 이쪽을 이용해가지고 꺾었을 때 손목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팔꿈치 그리고 어깨가 돌아가는 형태가 나와요. 차례적으로. 네, 이게 첫 번째 상대방이 저를 꺾었을 때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꺾으면 손, 팔꿈치, 어깨. 그래서 정확하게 차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서도 아프지 않으려고 어깨를 돌리는 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례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두 번째, 제가 그냥 스스로 꺾었을 때 이때는 상대방께서는 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고 제가 먼저 돌리면 어깨부터 돌아가게 돼요. 힘이. 그러면서 반대쪽으로 손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깨 이후에는 여기랑 여기랑 같이 돌아요. 컴퓨터 영상을 통해 다시 관절의 움직임을 확인해봤습니다. 팔을 꺾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꺾었을 때 처음에 경찰관부터 볼게요. 경찰을 보시면 이 세 부위를 같이 동시에 보시면 이미 어깨서부터 움직임이 있다는 게 보여지죠. 그렇죠? 오히려 손 쪽은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는데 이미 어깨서부터 움직임이 생겨요. 이제 스스로 팔을 꺾게 되면 여기를 먼저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전문가의 설명대로라면 경찰의 팔이 올라간 것은 박 씨가 비틀어 꺾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 올렸다는 말이 됩니다. 취재진은 당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을 만나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확보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물었더니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팔을 잡아서 꺾었어요. 꺾어서 제가 이렇게 꺾였어요. 안 아프려고. 힘을 이렇게 가해가지고 꺾은 거라기보다는 선생님이 움직이신 거라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의뢰한 거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글쎄요. 제가 기자님이 이렇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여쭤보시는 건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덜 아프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도 숙인 거는 맞으신 거예요? 맞아요. 꺾이는 걸 제가 알았어요. 확 잡아채는 걸 알았어요. 힘이 전달되면서 제가 숙여진 거예요. 제가 잡지도 않은 팔, 힘이 가지지도 않았는데 혼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들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저 선생님이 선생님의 오른팔을 꺾는 그 장면을 당시 보신 건지. 아 그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법정에 가서 수에 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재에 의하지 않겠어요. 이 글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안에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 팔 꺾인 장면을 보셨어요? 아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솔직히 지금 6년 된 건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꺾지 않았다와 꺾었다. 당사자인 박 씨와 경찰관의 진술이 확연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판단 근거는 동영상 화면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 전문 무술인들은 의견이 분분했고 모션 캡처 전문가는
박 씨의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법원은 무슨 근거로 초재일관 박 씨 부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 문제의 동영상은 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은 박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한 후 동영상 원본을 경찰 측에 돌려줬다는 주장이지만 경찰 측은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증거물을 두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에서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받은 기억이 없어요. 재판에선 줄곧 동영상 원본이 아닌 사본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애초에 동영상이 원본이 아닌 이상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박철 씨의 위증 여부를 따지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동작 감정을 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감정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동작 동영상 그걸 하는 한 세네 곳에 저희가 지금 감정을 해놓은 상태고. 장기간에 걸친 재판으로 박 씨 부부는 말하기 힘든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파면된 뒤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내 최 씨는 이제서야 조금씩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내 아빠도 저기 충북 음성으로 일을 간다 그러길래 인터넷을 이렇게 뒤척뒤척 했더니 그 화장품 회사에 포장하는 거를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했거든요. 부부는 지루한 법정 다툼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법부가 그 경찰이나 검찰의 기소를 일단은 의심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의심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공권력이 나와라고 나한테 와가지고서 지금 피해를 피고 있다 하는 사건들은 특별하게 심리를 해줘야 돼요.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다를 뿐 아니라 원본조차 없는 동영상을 근거로 계속해서 박 씨의 유죄를 인정했던 법원. 세 번에 걸친 기소와 유죄 판결은 과연 합당한 것이었을까? 이미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들 부부는 억울하단 이유 하나 때문에 법정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1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일각의 문제를 정당 전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해 정당을 해산시킨 이번 판결은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 내에 이른바 자주파가 존재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 동안 그 세력을 포용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통합진보당을 불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을 다양성을 잃어버린 어쩌면 북한에 좀 더 가까운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은 독일 헌법재판소가 1956년 독일 공산당을 해산한 뒤 무려 12만 5천 명이나 되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 대상이 되고 그중 6, 7천 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크게 걱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은 무려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주도하는 공안 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 붉은 낙인을 받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할 것이고 그 공안 태풍으로 정윤회와 십상시 파동 그리고 또다시 오고야 말 정권의 실패를 딛고 넘어가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순한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결국 민주주의를 복원해낼 것이고 그때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2007년 경선 초기에 함께했던 분들이
오늘 대통령 생신 전날이고 해서 송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지난주 국회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합의를 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하는 일이지 내일 모르면 되나? 아니, 그 자원외교 국정조사 하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뭐 그런 말 추운데 고생도 많고. 오늘은 우리 서로 덕담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추억을 되짚는 그런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책이 나오면은 아마 좋은 역사적 또 사회적 뭐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잃으면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